오늘은 막걸리 비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화학적인 것도 많지만 서울에서 기촌할 때 유기농을 먹으려고 기촌을 했거든요. 몸도 안 좋으니까. 그래서 오늘은 막걸리 비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막걸리 비료는 막걸리, 설탕, 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먼저 설탕 한 컵 정도, 설탕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, 이 정도 한 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많이 필요 없으면 설탕 반 컵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. 희석 비율이 맞으니까. 설탕 종이컵으로 한 컵하고 막걸리 두 컵. 저희는 식물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도 상관이 없거든요. 이렇게 두 컵 해다가 설탕을 녹여줍니다. 설탕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4시간 정도 있다가 물과 희석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설탕을 녹이겠습니다. 상추랑 햇과 나옥 이런 거를 심어놨는데 영양이 부족해서 잘 성장이 좀 느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물에 씻어서 한번 뿌려보고 어떤가 한번 관찰 좀 해볼 겁니다. 설탕이 거의 다 녹았네요. 그러면은 이 소주잔이에요. 이 소주잔에다가 물 2리터를 희석할 겁니다. 텃밭에는 2리터의 소주잔 두 컵을 넣어야 돼요. 두 컵에다가 2리터의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한번 뿌려서 관찰해 볼게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천연비료 만들어서 싱싱한 화초나 텃밭에 야채 같은 걸 한번 길러서 드셔보세요. 숙성시킨 막걸리 비료를 상추나 숯밥 같은 데다가 좀 뿌려서 보겠습니다. 막걸리 비료로 이렇게 뿌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영양도 잘 좋고 그래서 아마 더 파랗고 성장 속도도 빠를 거예요. 그리고 한 번은 막걸리 비료를 줬으니까 다음에는 물을 한번 주고 또 막걸리 비료를 한 번 더 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하니 그렇게 여러분들도 해보세요.